정혜인, 묵묵히 걸어갈게요. 배우 정혜인이 최근 백상예술대상에서 센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첫 심경글을 남겼다. 정혜인은 9일 자신의 공식 팬카페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려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어 우선 저는 지금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마지막 촬영을 모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헛헛한 마음에 멍하니 있다가 여러분께 글을 쓰는 중이라면서 이번 작품은 평생 잊지 못할 작품으로 제게 남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또 정혜인은 이번 주 방송과 다음 주 마지막 방송 끝까지 많은 시청을 바란다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다분한 상을 받아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라는 말도 덧붙였다. 끝으로 정혜인은 많이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상 소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게 주어진 감사한 길에 묵묵히 그리고 차분히 걸어갈게요 라면서 저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라고 남기며 글을 맺었다. 한편 정혜인은 지난 3일 개최된 2018 백상예술대상 이후 단체 사진 촬영에서 이른바 센터 논란에 휩싸였다. 수상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은 자리에서 정가운데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센터 논란이 불거진 것. 시청자들은 최우수 연기상 수상자가 아닌 인기상 수상자인 정혜인이 센터를 차지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는 큰 논란으로 이어졌다.